영박할세의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어 낱말은 Untact 그리고 Platform Economy 두 개예요. 여러분 컨택트 렌즈 아시죠? 컨택트가 접촉이라는 뜻이에요. 안경을 쓰지 않고 렌즈를 눈에 붙이니까 컨택트 렌즈 이런 의미가 됐죠. 또 이야기를 할 때 연사가 눈 맞춤, 아이 컨택을 하고 이야기할게요 라고 할 때도 쓰이지요. 그런데 접촉을 하지 않게 되는 비대면 이 낱말은 컨택트의 택트 부분에 앞에다 UN을 붙여요. 그래서 언택트가 된 거예요. 또 하나 플랫폼 이코노미는 인터넷, 빅데이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이야기하지요. 요새 이러한 플랫폼 이코노미가 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플랫폼 이코노미와 같을까요? 그렇지요. 어떤 물건을 앱을 통해서 주문도 하고 배달도 하고 또 콜택시도 물론 전화도 있겠지만 앱을 통해서 손님과 기사분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모든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낱말과 언택트라는 낱말이 들어있는 A와 B의 대화 잘 들어보세요. 둘 다 마케팅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A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The marketing strategy for untapped economy requires a drastic change. 그랬더니 B가 Yes, the platform economy forces us to meet our consumers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꼼꼼히 살펴볼게요. A가 한 말이에요. The marketing strategy for untapped economy 비대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requires, 요구하다. 즉, 전략이 요구한대요. 이와 같이 무생물, 사람이 아닌 것을 주어를 하고 동사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능동태로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strategy가 요구하지요. require 합니다. 즉, 전략이 요구된답니다. 무엇을요? A drastic change. 아주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대요. Drastic, 아주 빠르고 근본적인. 이와 비슷한 낱말은 fundamental, 근본적인. Radical, 급진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요? 비대면 경제가 주류를 이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응대를 해요. Yes, 그렇습니다. The platform economy forces us. 플랫폼 경제가 우리들을 강요하지요. 어떻게 하라고 강요한다고요? To meet our consumers. 우리들의 소비자들을 만나도록 강요해요. Consume, 소비하다. Consumer, 소비자. 그런데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만나라고 하네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제 A와 B의 대화 의미 생각하시면서 문법 구조도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A가 한 말이에요. The marketing strategy for untapped economy requires a drastic change. 한번 더. The marketing strategy for untapped economy requires a drastic change. 이번에는 B의 응답이에요. Yes, the platform economy forces us to meet our consumers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한 번 더. Yes, the platform economy forces us to meet our consumers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재밌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하이브리드 영어 또 다른 에피소드 가지고 올게요. 저는 영박학세의 서승진 교수였습니다.